금주의 아이돌! 드디어 또 새로운 또 한 주가 시작되면서 또 우리 주간 아이돌의 정말 보석 같은 코너 금주의 아이돌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네. 방송에 앞서 오늘 미리 네. 저희가 공정한 방송을 하기 위한 선서를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 선서! 나 정형돈 나 데프콘은 주간 아이돌 MC로서 걸그룹과 보이그룹 모두에게 공평한 공정방송을 진행할 것을 선언합니다. 선서! 그럼 이만. 아, 오늘 제가 이렇게 공정방송 선서란 이유는 네. 걸그룹과 보이그룹이 동시에 나옵니다. 저희가 걸그룹과 보이그룹이 동시에 나올 때 편애하지 마라. 너무 편파적인 방송을 한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굉장히 많은 분들이 질타를 해줬어요. 예. 그래서 오늘은 이 타임워치를 가지고 정확하게 시간 배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걸그룹은 더 많이 주고 네. 보이그룹은 뭐 더 적게 주고 그런 거 없이 딱 시간에 맞게. 행여나 혹시라도 뭐 좀 언짢으셨던 그런 또 출연자분 계시다면 다음에 나오실 때 저희가 그만큼 또 부족한 거 많이 채워드리겠습니다. 아 그리고 방송상으로는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왜 그거는 편집입니다. 거기까지 이제 저희가 어떻게 권한이 없기 때문에 오늘은 저희 주간 아이돌을 거의 2년 만에 찾아와 주신 분들인 것 같아요. 예. 더욱더 이제 청년의 느낌이 강하고 숙녀의 느낌이 더 강한 그런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네. 두 팀을 모셔보겠습니다. 피에스타 뉴스타! 뉴스타 피에스타! 자, 편해하지 않습니다. 빨리 입장하세요. 예, 예. 입장하세요. 입장하세요. 편해하지 않습니다. 입장하세요. 퍼스트 인사 가겠습니다. 자, 피에스타.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 하나, 둘, 셋, 넷, 피에스타. 안녕하세요, 피에스타입니다. 5초. 4초. 4초 97입니다. 자, 준비됐죠? 4초, 97. 4초 97밖에 못 드립니다. 예, 4초 97 안에 하셔야 돼요. 준비. 저쪽 보고. 시작.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뉴스입니다. 아, 박수 드리는데. 4초 이후 0.7 남았는데 0.7 정도 더 써도 되는데 예. 아 이건 저희가 못 쓰게 한 거 아닙니다. 예. 저희가 못 쓰게 한 거 아닙니다. 키핑 해놓을게요. 네. 뉴이스트 네. 근황 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어떻게 지냈는지 하나 둘 셋 저희 네. 빨리 얘기해. 막방 했습니다 이제. 막방 했습니다. 7초 이후 네, 지금 이제 공식 활동이 끝났는데 네, 네, 네. 마무리를 짓기 위해서 지금 주간 아이돌 찾으십니다. 네, 네. 7초 이후 안에 근황을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준비. 피에스타 지금 근황이 어떻습니까? 네 저희도 얼마 전에 하나더라는 신곡으로 활동을 했고요. 그리고 저희도 이제 활동 거의 마치고 이렇게 나오게 됐어요. 네. 아직 1초 정도 될 수 있는데. 깊이. 네. 1초 드릴게요. 시작. 사랑해요. 네. 이게 진짜. 진짜 부담스럽네요. 시간을 똑같이 써야 된다니까. 그래요. 차라리 저렇게 합시다. 그렇죠. 예. 네. 저희가 똑같이 시간을 2분씩 드릴 테니까 지금 근황 및 그리고 노래 홍보까지 각자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중간에 도중에 이 부분이 다 끝나고 바로 끊을게요. 네. 저희가 개입하자고 온전히 본인들의 홍보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피에스타 뉴스타 어디부터? 레이디퍼스트 하겠습니다. 레이디퍼스트. 자 갑니다. 피에스타 본인의 근황 및 곡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준비 시작! 네 저희가 이번에 하나 더라는 신곡으로 컴백을 했는데요. 네 아직 섹시한 모습이 조금 어색하실 수 있어요. 저희의 섹시한 모습 오늘 다 보여드릴게요. 네 그 노래는요. 라라라라라라 하나 더라는 노래예요. 네 근데 저희 활동이 끝났어요. 그래서 다음 활동 끝났어요? 사랑해요. 사랑해요. 네 사랑해요. 1분 반 남았습니다. 금방은요. 천천히 하세요. 후렴법은 하나 둘 셋 넷. 자, 30초 남았습니다. 그럼 우리 각자 멤버 한 분씩 소개할게요. 안녕하세요.
강한 리더 제이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피에스타 막내 래퍼 1E2더 VIAD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피에스타의 꿀 성대 린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피에스타의 귀요미 혜미입니다. 안녕하세요. 피에스타의 중국인 맡고 있는 차우루입니다. 반갑습니다. 10초 남았습니다. 아, 저 천천히 하면 돼요. 둘, 셋, 넷, 피에스타! 안녕하세요, 피에스타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파이팅! 자, 그만! 자, 이렇게 해서 피에스타 2분 홍보. 2분 드렸습니다, 2분. 자, 여러분 아시죠? 네. 네, 2분입니다. 네, 편하게 하시면 돼. 네. 갑니다, 준비 시작! 뭐 일단 곡 소개 먼저 하죠. 네. 네. 저희가 첫 번째 절규 정규 앨범이 드디어 나왔어요. 네. 네. 정규 앨범. 시작, 박수. 일단 정규앨범 타이틀곡은 굿바이바이라는 곡인데 아하. 여자를 떠나보냄으로써 좀 더 성숙한 남자가 됐다는 내용입니다. 네, 저희가 활동이 끝났거든요. 이제 일본 투어랑 남미 그렇죠. 투어랑 이제 해외를 좀 돌아다닐 예정입니다. 뭐 영어로 네, 영어로 소개해 주세요. 에런 네. 나? 네. We just finished promoting our new song, Goodbye Bye. Hope you guys enjoyed that. And we also have a Japanese tour coming up in August and a Latin American tour coming up in September. So we hope you guys come out and show us love and support. Yes. 얼마 남았어요, 지금? 1분 남았습니다. 노래하면 되겠네, 노래. 다 같이. 5, 6, 7, 8. Goodbye, baby. Goodbye, baby. 너 없이 매일 눈 감아도 3초 남았습니다. 네, 30초? 또 뭐가 있을까요? 저희 뉴스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굿바이바이 활동 끝났지만 그래도 많이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0초 남았습니다. 많이 남았네. 네, 그러면 지금까지 Urban Electro Band 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2부 딱 2부였습니다. 아, 그러면 이제 랜덤 브레이크댄스. 오랜만에 해보는 겁니다. 그죠? 네. 네. 어떻게 좀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저희 안무 자체가 일단 괜찮아요. 아, 랜덤 플레이 댄스로 위에 만들어져요. 아, 잘 됐네. 네. 아, 이거 프리예요. 프리예요. 이거 안 되죠? 아실 거예요. 프리가 아니라 정말 보시면 딱. 오케이. 네. 네. 피에스타는 네. 자신 있습니까? 네, 저희 자신 있습니다. 아, 그때는 저희가 못 드렸는데 만약에 한 번에 맞추시면 저희가 한우를 드릴게요. 한 번에 랜덤 플레이 댄스라면 TV로만 봤어요. 한우 먹는 거를. 네. 자, 그럼 이제 뉴스터 피에스타 네. 어떤 분인지 모릅니다. 음악이 나오면 네. 랜덤 플레이 댄스 바로 시작입니다. 네. 자, 우리 뉴스터와 피에스타와 함께합니다. 랜덤 플레이 댄스 음악 주세요. Hey. 아, 감사합니다. 아론, 아론 사태. 혼자서 아론 사태, 아론 사태. 아, 지금 안무가 되게 아른아른 거린가 봐요. 아론, 뭐 한 거예요, 아론? 벌써 아니, 한 방에 한 거 아니고요. 둘 다 틀렸어요, 지금. 아니야, 맞아요. 아, 맞아요, 맞아요, 다. 아닌데? 맞아요. 맞아요. 다 맞아요. 다 맞는데? 다 맞는데? 다 맞는데? 완전 틀렸는데? 아닌데? 맞아요. 아니, 이렇게 틀릴 수가 없는데? 죄송합니다. 형이 뭐 맞을 썼는데 이게. 아, 근데 이거는 너무 어이없게 틀렸으니까 제가 다시 한번 기회를 드릴게요. 네? 다시 음악 주세요. 댄서분들이 앞에서 원래 댄서분들이 아니 상황이 서 있으면 여기다가 등신대 세워놓지 왜 이렇게 그런 짓인가요? 아, 원래 안무가 없는 부분이에요? 네, 네 정말 이 파트 빼 이 파트 빼 우리 오해했잖아요. 아, 정말요? 죄송합니다. 음악 주세요. Speak up 내 맘대로 나 어디서든 speak up 두려워도 나 멈출 때
벌쩍이 바뀌었는데 다른 노래인 줄 알았어요? 미카! 아니, 선배님도 그런 줄 알았어요. 미카! 미카! 탈락! 우리 노래였어? 우리 노래였어? 우리 노래였어요. 아까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 안 드렸는데 예지 성격 장난 아니야. 제가 아까 봤어요. 아니야, 아니야. 랜덤 한우 틀릴 때 차오르가 좀 틀렸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예지가 비키야! 야, 언니한테. 언니한테. 비키야! 언제 완전 그리셨죠? 완전 옥타브가 그려. 메인도 그리죠? 그리지 않고 저 옥타브가 그렇게 높지 않은데? 왜 안 되는 거야? 깜짝 놀랐어요. 뭐라 했겠니? 아니, 와, 뭐 굉장히 좀 열심히 하고 있는데. 한우! 안녕! 아, 하지만 그 다음 또 저희가 또 목표 의식을 지어야 되니까 피에스타는 치킨 패밀리 세트를 저희가 한번 여기는 아직 한우예요. 네. 한우 살아있어요? 네, 아직 살아있어요. 자, 음악 주세요! 이거 빼, 이거 빼라고. 아, 그리고 아, 다른 부분이야? 이거 좀 빼라고. 이게 발라드니? 이게 발라드야? 아, 야, 아이, 니네 너무 날로 먹어. 이거 인정 못합니다. 다시 갑니다. 아, 안 돼. 다시 가요. 아, 아니, 무슨, 아, 아, 야, 나 성시경보다 니네 춤 안 춰, 지금. 어? 자, 음악 주세요. 이렇게 이동하는 걸 내가 내가 이렇게 봤어요. 차오르 혜미도 어떻게 혜미 이 노래 처음 들어봐요? 왜 이렇게 낯설지? 그리고 두 번 봤어요. 혜미 혜미 거기 아니에요. 저 거기 제 자리에요. 예, 그래서 틀렸어요. 마지막 기회입니다. 지금 성공하면 한우 뉴스타 한우 이쪽으로 이제 게스트는 김떡순으로 갑니다. 김떡순 좋아요. 김밥 떡볶이 순으로 그거 제일 좋아요. 자, 음악 주세요. Hey, goodbye, goodbye. 아, 뉴이스트 좋아. 맨날 이 부분만 나와. 맨날 이 부분이야, 얘네들은 왜? 야, 이건 여기 뉴이스트 사생이냐? 서 있는 부분만 만들잖아, 너. 같은 회사지? 얘네랑 같은 회사지? 야, 피엘 때는 하나 겹친 게 없는데. 뉴이스트는 계속 그 부분만 나오잖아, 이거. 야, 이거 지금. 어제 우리 제작진의 도움으로 우리 뉴이스트 한우 성공! 뉴이스트와 피엘스트와 함께입니다. 아이돌아! 예! 지금부터 뉴이스트와 피에스타가 대결을 펼칠 겁니다.
각 종목별로 대결해서 이긴 팀에게는 한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우리 방송은 약간 정육점 같아요. 그래서 홍보대사 같아요. 매번 고기가 뒤에 또 백이 하얘. 어. 일단은 랜덤에서 이겼기 때문에 우리가 등심 두 점을 뉴이스트에다가 세트가 하겠습니다. 와. 이렇게 따가는 거예요. 네. 자, 우리 피에스타와 뉴이스트 한우를 걸고 대결을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대결 종목은 개인기! 사실 이렇게 아이돌들이 나올 때는 뭐 개인기는 사실 필수 코스거든요. 아, 일단 뭐 다 개인기를 다 갖고 계시는 분들이 많고. 네. 자, 우리 뭐 뉴이스트부터 할까요? 아니면 피에스타부터 할까요? 아, 뉴이스트. 대표로 한 명 나가는 건가요? 한 명이 될 수도 있고. 네. 뭐 배틀, 배틀. 예. 뭐라도 되고. 예. 저희 팀 제가 나가겠습니다. 네, 아, 미연. K방송사에. 예. 개그 프로그램. 거기서 나오는 거 하나 준비해. 오케이. 한 명이 도와줘야 돼요. 네. 제가 도와드릴게요. 아, 충분히 설명이 없어도 됩니까? 아, 예. 네. 보시면 딱 아실 거예요. 요즘에 굉장히 인기가 많은 건데. 네. 잘해야 돼. 아이고. 제가 비서입니다. 여기서 처음 하는 거예요, 처음. 아, 예. 네. 저희도 처음 보는 겁니다. 아, 네. 야, 물 좀 줘. 네. 좋아. 아, 우리 근데 김혜성. 아, 김혜성 씨. 대단하십니다. 네. 또 있습니까? 저는 아니면 피에스타 한번 볼까요? 네. 네, 피에스타. 혜미가 뒤에서 계속 이게 막 뭐 할까 내가 뭘 꺼내놓을까 계속 얘기하더라고. 좀 부끄러운데 네. 희성 선배님 무창을 하는 케일 선배님을 제가 따라해볼게요. 오케이, 희성 케일. 벌써 센데 이거? 그러니까요. 준비해놔요. 준비해야겠는데. 준비했는데? 혜미. 갑니다. 파이브. 아, 저희가 딱 문답을 드릴게요. 5, 6, 7, 8. 울지 마, 바보야. 울지 마, 바보야. 울지 마, 바보야. 이게, 이게 톤이 낮았어. 일단 올라가야지. 지금 약간 파 아니야. 그럼 10까지 가버려. 끊어줘요. 울지 마, 바보야. 여러분 뭐 뉴스 뭐 없습니까? 제가 원래 보컬인데 네. 그 로꼬 상대모사 로꼬 아세요? 로꼬를 우리가 잘 쇼미더머니 쇼미더머니 돈 없으면 신보라 아 신보라 네, 어쨌건 로꼬 네. 잠 들어볼게요 5, 6, 7, 8 내가 랩을 한다 했을 때 그때 내 삶을 산다 했을 때 내가 랩을 한다 했을 때 그냥 내 삶을 산다 했을 때 내가 랩을 한다 했을 때 그때 내 삶을 산다 했을 때 뭔지 모르는 독특해요 원곡 들어보면 되게 비슷할 거예요 난 내 삶의 것을 번쩍 있겠어 이거 뭐가 달라? 한번 해봐요 내가 랩을 한다 했을 때 내 삶의 것을 번쩍 있겠어 아 비슷해요 로코 씨의 개인기 아 지금 뭐 개인기 없습니까? 없으면 제이엠 이제 빨리 해. 링지. 네. 네. 제가 저번에 나왔을 때는 그 사랑과 판소리를 했었는데 네. 이번에는 그거 업그레이드된 판소리를 해보겠습니다. 오케이. 네. 쑥! 내 머리. 이게 봐요. 자, 다음 대결 가겠습니다. 아, 자주신 대결입니다. 댄스 대결! 음악이 나오면 이 음악이 내 음악이다! 라고 하신 분은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와! 자, 이거 한번 해주세요. 아, 지목을 해야 돼요? 네. 해도 돼요? 자, 갑니다. 음악 주세요!
다음에 나오라고. 저희가 말씀 드렸잖아요. 예지가 춤추고 자기가 끝나면 딱 이렇게 할 거예요. 아니 너무 흥분해가지고. 그런 게 아니라 얘가 할 게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되잖아 얘한테. 알잖아. 죄송합니다. 들어. 아 우리 랭군의 돌발 행동으로. 네. 저 은근히 질투 많이 해. 욕심쟁이. 고양이야? 자 갑니다. 음악 주세요. 한덩이 수채. 춤으로 이렇게 뭘 나눈다는 게 너무 힘든 것 같아서 한덩이 수채가 드릴게요. 아, 저는 진짜요? 개인적으로 아 우리 예지가 아 기가 막히게 아, 잘했어요. 아 정말 라스베가스에 온 것 같아요. 자 오늘은 뉴이스트와 피에스타, 피에스타와 뉴이스트 함께 해봤습니다. 자 오늘 우리 제이 형 오늘 어땠습니까? 일단은 편집되는 영상이 되게 기대되는 게 제가 막 춤을 또 어떻게 편집될지 아 일명 부르르 춤 그 전에 기대가 너무 되고 오늘 정말 재밌게 즐기다 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하. 자 오늘 우리 혜민 어땠습니까? 네 저희가 주간 아이돌이 정말 다시 나오고 싶었던 프로그램이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또 한 번 더 불러주세요. 아, 한 번만 더 부르면 되겠죠? 이제 됐다. 지금까지 뉴이스트 피에스타였습니다.